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1일에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5만여 명이 넘는 대중들이 모여서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정말로 성공리에 잘 치루었습니다. 100주년 기념대회가 끝난 지 벌써 두 달이 되었지만 그날의 감동은 지금도 제 가슴에 벅차게 남아있습니다. 기념대회를 마친 2주 후에 부처님 오시는 날에 저는 감곡교당에 법회를 가게 됐습니다. 법회를 보기 전에 교무님에게 물었습니다. 감곡교당은 법회 출석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으니까 한 40여 명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0주년 기념행사에는 몇 분이나 다녀오셨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무님께서 감곡교당에서 80명, 버스로 2대, 그리고 교도님들이 자녀, 친척들이 그 현장에서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는 서울 월드컵 그 현장에서 81명이 와서 161자리를 감곡교당에서 채웠단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교무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이것이 기적이구나, 원불교 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무님 혼자서 교당 교화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그런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니, 시킬 수 있다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100주년 기념행사는 기관이나 교당이나 교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출가 제가 교도님들이 신심, 공심, 공부심에 의해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불교 100년, 즉 1세기를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짓고 이제는 2세기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원불교 2세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살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대산 종사님께서 30여 년 전에 대적공실 법문을 내놓으시면서 이 법문으로 원불교 100년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산 종사님께서 내려주신 대적공실 법문으로 수행인으로 공부인으로 적공을 하면서 원불교 100년을 준비하고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끝났다 해서 그동안 쭉 해왔던 대적공실 법문을 다 놓을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산 종사님께서 대적공실 법문으로 내려주신 그 법문 가운데 정산 종사님의 법문 무본편 33장의 법문을 수도인의 공부 표준이라는 제목을 잡고 스승님들에게 배운 것과 그동안 제가 연마한 조그마한 생각을 보태서 원불교 2세기를 맞이하면서 마음공부할 수 있는 저의 공부 표준으로 잡고자 합니다. 하나는 유의의 무의입니다. 불보살은 함 없음의 근원에 함 있음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함 없음에 근원한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함 없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하고 같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생각해보면 함이 있는 것은 함이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함이 있는 것은 함이 없는 쪽으로 가야 된다. 구경에는 무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의는 없을 무자 할 유자에서 함이 없다. 그대로 해석하면 함이 없다. 그렇게 해석되는데 일을 하는데도 함이 없이 하고 행동을 하는데도 함이 없이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모든 경계를 담해서 함이 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함이 있는 공부, 즉 유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의 공부는 유념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유의 공부는 유념 공부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 무의를 유념 무념으로 해석을 해주신 그러한 내용은 원기 94년
교정원장님께서 원불교 교부에 그런 법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교부의 법문을 접하고 유의무의라는 법문이 참 제 나름대로 해석은 한다고 하지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법문을 접하고 유념, 무념으로 해석을 하니까 참 쉽게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유무념 공부는 어떤 공부냐? 나를 변화시키는 마음 공부입니다. 유무념 공부는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쭉 변화시키는 마음 공부다. 유무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유념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념 공부가 깊어지면은 무념 공부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이 있는 공부. 함이 있는 공부는 우리가 평소 하는 공부 중에서 유념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 공부는 챙기는 공부입니다. 챙기는 나이를 먹게 되면은 벌써 이제 그 먹게 되면은 건망증이 오게 됩니다. 참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요. 핸드폰을 들고도 핸드폰을 찾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는 회의를 하기 전에는 노트에 전달할 사항을 꼭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를 하지 않으면 회의 도중에 생각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면 꼭 한두 가지가 빠지는 일이 있어서 그 후로는 꼭 메모를 했다 챙기게 됩니다. 한 7, 8일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 가방을 싸게 됩니다. 여행 가방을 한쪽에 딱 갖다 놓고 하나씩 하나씩 챙기면서 갖다 놓고 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챙겨서 가방을 싸서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을 하는 도중에 부족함이 없이 잘 하고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잊어버리지 않고 챙기는 마음이 바로 유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부인은 수도인은 현생을 다녀가되 흔적 없이 다녀가는 것을 큰 덕목으로 삼는답니다. 공부인은 일을 하고서도 어지러진 곳을 깨끗하게 지웁니다. 방을 드나들 때도 신발을 가지런하게 벗어놓고 방을 드나듭니다. 자기가 사용했던 수용품은 반드시 정리정돈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남을 도와도 돕지 않는 것처럼 소리 없이 하는 것이 바로 흔적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챙기는 유념 공부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무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원불교학과에 들어와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유무념 공부를 접했습니다. 그때는 방을 들어갈 때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는 것이 처음 유무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방을 들어갈 때 나올 때 신발을 편하게 신고 들어오려면 들어갈 때에 딱 돌아서서 신발을 가지런히 들어가면 나올 때 쉽게 신발을 신고 나오게 됩니다. 유무념 공부를 반복해서 지금은 어디에 가든지 자연스럽게 돌아서서 신발을 벗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신발을 반듯하게 벗어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내 몸이 먼저 방을 해서 뒤로 돌아서서 신발을 딱 벗어놓는 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행동에 있어서 무념으로 행동을 하더라도 유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념으로 행동을 해도 유념이 되는 것. 챙기는 공부는 경계마다 챙기고 수없이 챙기는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그러한 경지가 있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이치, 이것이 바로 무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라는 것은 내가 마음 공부해야 한다, 마음 공부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념을 해도 일이 되어지는 경지, 바로 그것이 무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상상 고전입니다. 상 없는 자리에서 오롯한 상이 상을 얻게 된다. 남을 도우면은 꼭 남을 도왔다는 상이 남게 됩니다. 보시를 하고서도
무상부시 무상부시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내가 보시했다는 그런 마음이 가슴 속에 차려 잡고 있더라.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주었으면 잊어버렸다는데 저 사람은 언제 나를 밥을 사주나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더라. 저는 취미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테니스 운동을 하게 됩니다. 테니스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이 많이 흘려서 그 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샤워장이 있습니다. 샤워장에서 언제나 샤워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샤워장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다란 말은 특별하게 그 샤워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청소하는 그런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은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됩니다. 물때가 옆에 끼고 바닥에 물때가 끼어서 깨끗이 또 닦아놓으면 굉장히 깨끗한 마음도 흐뭇합니다. 청소를 하고 나서는 누군가에 꼭 내가 청소를 했다고 자랑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합니다. 내가 청소를 깨끗이 했는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청소를 했다는 상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이웃 어떤 일을 했으면 자랑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두어도 진리는 다 알 텐데 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가 모르겠어요.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업적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종경 변이품 28장을 보면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시라는 것은 비하건대 과수에 걸음을 하는 것 같다. 유상보시는 걸음을 하는데 위에다 싹 뿌려주는 거고 무상보시는 걸음을 하고 나서 흙으로 덮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다 걸음을 뿌려주는 것은 그 기운이 쉽게 날아가 버리고 그 걸음을 묻어주는 것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차이점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상보시를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도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되는데 잘 안 잊어버린다. 어떤 사람에게 만년필을 선물했으면 챙겨줘요. 그 만년 매출에 그 만년필 사용해보면 어때? 좋지? 그 만년필 참 좋은 건데 괜찮지?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기쁘게 보시하고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복을 감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럼 상이 언제 나타나는가? 상이 언제 나타나는가? 직책이 높아지고 또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면 생기는 것이 바로 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북 오는방송이라는 사장이라는 그런 상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우리들이 원불교 행사에 가면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외부 행사, 전라북도 행사나 익산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참석을 하게 되면 초청장에 와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사자에 참석했는데 저를 소개를 해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있어요. 아, 나도 상이 많이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지내온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일생을 통해서 자기가 쌓아오는 업적을 잊어버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공적이나 자기의 잘한 일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을 녹여주는 것이 바로 무상 공부입니다. 무상 공부는 연륜이 쌓일수록 직책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해야 하는 그러한 공부입니다. 다음은 망아진 아연입니다. 나를 잇는 자리에서 참된 내가 나타난다. 나를 세상에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일반적인 쓰는 단어에서 찾아보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해도 과히 틀리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하고 자기는 내세우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망아진 아현은 겸손보다
더 깊은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를 낮추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를 놓아버리는데, 자기를 잊어버리는데 그러한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자기가 드러난다. 그러한 말입니다. 선배님들이나 후배들 그리고 동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합리화시키기를 잘하고 자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그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다기도 정말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됩니다. 자신이 주도하는 일을 하고서도 성공이 그 일을 잘 마무리하고도 그 일을 성공시키고도 자신을 낮추고 그 공덕은 다른 사람에게 돌릴 줄 아는 사람 누구나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공을 돌릴 줄 공을 돌려도 결국에 그 공덕은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의 입지가 더 다져진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상을 없애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아상을 깨버리면, 아상을 부숴버리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자기, 그 가운데서 정말 진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공반자성입니다. 공을 위한 데서 도리어 자기를 이룬다. 그런 말입니다. 지리를 끼칠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처불사 사사불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진리를 깨치시면 세상이 한 집안이 되고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중생은 영리하게 자기 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만 일을 해준 것만 같아요. 멍청하게 자기를 안고 다른 사람 일만 해준 것 같으나 결국은 자기를 이룬다는 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나니라 그러한 본문입니다. 중생은 열심히 다른 것은 생각지 않고 자기 일만 합니다. 그렇지만 불보살들은 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루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 중구 출신 이태석 신부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부산 중구에서 10남매 중 9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자갈치 시장에서 싹 바느질을 하면서 이태석 신부를 의사로 키웠습니다. 그는 미래가 보장된 의사를 버리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되어서 아프리카 오지인 슈단의 남부 지역인 톰주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톰주 마을에서 유일한 의사요, 유일한 신부였던 것입니다. 그는 35인조 브라스 밴드를 만들고 또 학교도 짓는 등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다가 2010년도에 말기암으로 48세 짧은 나이로 임종을 하게 됩니다. 울지마 톰주라는 영화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을 울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분이 원불교는 김혜심 교무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쪽 슈단에 카톨릭의 이태석 신부님이 있다 하면은 아프리카 남쪽 스와질랜드는 원불교의 김혜심 교무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타원 김혜심 교무님은 원광대학교에서 약학대 학장까지도 하셨습니다.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7년 동안 그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약학대 시절에, 약학대 교수로 했던 시절에 방학이 돼서 아프리카 스와질랜드를 다녀오면서 마음이 편하게 됐습니다. 여기 대학은 다른 사람이 누구와 와서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내가 필요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미래가 보장된 교수라는 그런 직함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벌써 20여 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에게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무료 보건소를 운영했고 유치원을 세우고 여성 쉼터를 그렇게 만들고 도서관도 운영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는 등 또 풍물과 태권도도 가르쳤습니다. 교무님은 2008년도에 위안 판정을 받으셔서 우리나라로 오셔서 기구하셔서 수술을 받은 후에 다시 아프리카로 떠나서 지금도 살신성인으로 활불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삶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하시는 이분들이야말로 위공반자성을 정말로 잘 실천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성자요 진정한 봉공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진정한 봉공인들이 많이 나오면 그 사회는 어떻겠어요? 공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회가 나오면은 그런 사람이 많다면 바로 그런 사회가 낙원세계가 아니겠습니까? 낙원세계. 낙원세상은 원불교 교법을 잘 실천하면 바로 낙원세계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원불교 교법을 실천한 전한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교당에 모여서 교도들 대상으로 이렇게 대중당의 법을 온부의 교법을 전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방금 말씀 그 감상답게 했던 우리 군종교구 대단합니다. 많은 그런 군인들 온부교를 전혀 모르는 군인들 처음에는 한 명도 없다가 막 천명까지 불었다잖아요. 그러한 군인들에게 그런 교법을 온부의 교법을 전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방송교화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송교화는 교도뿐만이 아니라 찾아오는 교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원불교 교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 청취율이 요즘은 그런 청취율 그 프로테지 잘 안 내는데 몇 년 전에 낸 그런 통계를 보면은 서울 쪽 오는 방송이 한 0.9% 1% 정도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한 1.6% 정도 부산이 한 1% 정도 전국을 통계를 해보니까 한 1% 정도가 옳은 방송을 듣는다는 통계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니까 1%면 몇 명이죠? 50만 명. 그런데 이제 대전도 없고 저 강원도도 없고 전라도라 해도 전라남도라 해도 또 잘 안 듣는 지역도 저 전파가 잘 안 가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거 다 빼고 하면 절반 딱 끊어도 25만 명은 원음 방송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불교 모르는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대종사의 법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원불교 TV를 만들어서 영상으로서 대종사의 법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운영은 총 경비 한 70% 정도는 방송 광고 공사에서 그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텔레비전은 방송 광고 공사에서 받는 돈이 하나도 없이 모든 돈을 자체 내에서 홍보하고 그리고 교도님들이 상금과 또 CMS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느 방송 후원인 그 CMS로 해주신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의 감사를 올리고 아직도 CMS를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적극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CMS에 가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는 방송으로 전화를 하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그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CMS 용지는 밖에 나가시면 노비에 있으니까 한 장 말고 두 장, 세 장씩 가지고 가셔서 가족은 내 것은 물러나고 가족이나 지인들 것도 한 장씩 써주셔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출가 제가 교도님들께서 방송 교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주시고 또 진리전에 기도도 해주신다면 교도님들은 물론이고 일반 많은 사람들에게 대종사인 법을 원불교 교법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공부 표준으로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그러한 경지로 가는 공부, 또 내가 했다는 상을 놓아버리는 공부, 나를 잊으면 참 자기가 드러난다는 그런 공부, 나보다는 공을 위해서 일하는 성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산종법사님께서 이 말씀을 자주 해주십니다. 원불교는 믿기만 하는 종교는 아니다. 믿고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최후에는 실천을 해야 한다. 실천의 종교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위에 모아본경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다 하면 그 사회가 그 세상이 바로 낙원 세상인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정산 종사님께서 내려주신 무범편 33장의 본문을 공부 표준으로 삼고 수행 정진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와 대불공을 이룹니다.